네,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올렸을 거예요. 근데 영상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찍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호수를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방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게 화질을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모르겠네. 흐링했네. 이게 좀 나은 것 같긴 하다. 자, 일단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고 언덕도 없고 평지로 골목도 없습니다. 건물, 이런 신발장을 보면 건물 연식을 느낄 수는 있죠. 이런 문이나. 하지만 일단 싱크대는 새로 했고요. 바닥도 깔끔합니다. 도배 상태도 양호하고 길이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 3이 4개네요. 3포카인가요? 3m 30입니다. 3m 30이고 요 문에서 저 끝까지는 5m 40이에요. 근데 이제 요 싱크대 공간까지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오픈형이면 좀 잴 때 좀 그런 게 좀 차이는 있어요. 아무리 오픈형에도 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연식은 좀 있고 신축급으로 이런 거는 1,050은 어렵죠. 거의 한 1,060 정도? 신축급이면 그 정도인데 1,050 여기 보면 당신이 오늘 제일 이쁘다고 이렇게 최면을 걸 수 있는 야, 창도 크고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서 뾱뾱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은 다 있고 현재 옷장은 안 보이네. 근데 옷장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깔끔한 편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큽니다. 크고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는 저도 계약을 많이 시켜드린 집이고요. 신축급을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별로지만 좀 넓은 방 찾는 분들. 근데 사실 이 정도도 충분히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침대에 들어가고도 충분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넓은 방입니다. 넓은 방.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찍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